안녕하세요, 유쌤입니다. 오늘은 유쌤의 북카페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아주 좋은 책은요, 제니퍼 모스의 잘 나가는 조직은 무엇이 다를까입니다. 따끈따끈한 신간이고요. 우리가 정말 조직을 그야말로 조직에 속해 있으면서 아니면 그 조직을 이제 운영해 나가면서 과연 리더들은 어떻게 이 조직을 잘 굴러가게끔 할까? 여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키워드의 하나인 번아웃을 우리는 어떻게 관리할 건가? 이것에 관한 책입니다. 요즘 어떠세요? 많이 지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좀덜 지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정말 이제 실용적인 정확한 해답을 주는 그런 책이라서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도 사실 이제 번아웃 심각한 문제죠. 그 실제로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가 직장인 7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그 직장인들 그 많은 직장인들 중에 70%가 넘는 71%가 번아웃을 경험한 적이 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10명 중에 7명은 이제 번아웃을 이제 경험을 하는 건 이거 대단히 높은 수치인데요. 여러분들도 이제 대부분 공감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처럼 사실 정말 업무량이 많고 경쟁이 치열하고 또 게다가 또 저성장이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런 어떤 번아웃이 상당히 이제 개인한테나 어떤 조직한테나 미치는 영향이 크죠. 그 의욕이나 뭐 효능감, 저하는 물론이고 뭐 만성 피로, 우리 맨날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쉬어도 피곤해 이런 얘기. 그리고 이제 심하면 이제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까지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번아웃을 이제 관리하는 거는 대단히 개인이나 조직이나 이제 중요한 일인데요. 그이 작가분이 이제 제니퍼 모스라는 분이 세계적인 번아웃 전략가래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너무 실용적인 방법으로 이제 이 책을 써놨는데 전체 3부예요. 그래서 통찰, 전략, 리더십 이렇게 나뉘는데요. 이제 번아웃의 근본 원인, 번아웃에 취약한 여러 사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전략에 보면요, 제일 인상적이었던 그런 챕터가 복지 혜택은 번아웃을 막을 수 없다. 공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무조건 우리한테 이제 많은 복지 혜택을 준다면 번아웃이 오지 않을까?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게 대단히 이제 핵심적인 내용인 것 같아요. 이제 전체 중에서 이제 저한테 제일 흥미를 끌었던 부분은요, 3부 리더십 부분이에요. 근데, 뭐니 뭐니 해도 이제 리더가 어떻게 조직을 이끄느냐, 그 스타일에 따라서 이제 뭐 동일한 실적을 거두면서도 뭐 어떤 조직은 막 번아웃으로 막 침체되고 또 어떤 조직은 이제 건강하게 꾸려나가고 보다 더 점프하고 그렇게 다릅니다. 번아웃 예방이라는 것은 리더의 능력과 가장 이제 직결되어 있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뭐큰 조직을 이끌든 작은 조직을 이끌든 우리는 모두 다 리더잖아요. 사실 가정에서도 부모가 리더죠. 그러면 이제 조직원들의 이제 번아웃 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 이거 위주로 해서 이제 오늘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몇 가지 저자가 이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을 소개하면요. 첫 번째, 이제 호기심으로 이끌기. 이게 저는 이 지금 잘 나가는 조직 무엇이 다를까? 이책 중에 가장 정말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해요. 직원들이 호기심을 추구하도록 돕지 않는 것은 성장을 멈추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 이 문장을 딱 읽으면서 저는 너무나 100% 동의합니다. 막 이랬어요. 읽다 말고. 회사가 번창하기를 바란다면 직원들이 먼저 성장해야 한다. 여러분들도 동의하시죠? 그러나 이제 이렇게 전제하고 중요시 여기는 리더들이 많지 않다는 게 문제예요. 회사에 이제 그 호기심이 많은 인재가 필요한 이유라는 챕터가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 기업 리더들한테 호기심의 가치를 재평가해 봐라라고 이제 이 작가가 이야기하면서요. 그 하버드대 진호 교수의 말을 빌어서 언급하고 있어요. 진호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요. 결정적으로 호기심은 공감 능력을 높여준다고 합니다. 이는 번아웃을 낮추는 것으로 인정된 리더십 능력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결국 뭐예요? 조직원들한테 이제 호기심을 긍정적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발휘할 환경을 계속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환경을 조성하고 이끌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보통 어떻게 하냐면 뭐 새로운 것, 다른 것에 대해서 이제 관심과 도전하려는지 직원들을 보면 막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그걸 비효율이라고 막 딴짓한다고 비난하는 리더는 진짜 조직을 망치는 그런 리더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이들한테도 마찬가지죠. 뭐 아이들이 그야말로
막 수학 문제 안 풀고 엉뚱한 얘기하고 엉뚱한 책 보고 지금 당장 내일 모레가 중간고사 기말고사인데 그거에 관련되지 않은 막 책을 흥미있게 보고 있다 보면 부모님들 중에서 막 그래 계속 그거를 봐라고 할 사람이 누가 이제 몇 명이나 되겠냐 말이죠. 조직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엉뚱하다거나 우리가 쓸데없는 짓을 한다고 그 나무라는 어떤 그 대목이 과연 리더로서 이게 맞는 건지 우리가 이제 앗뜨거라 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호기심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이 책에서 계속되는데요. 인식적 호기심이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되는지, 이제 다섯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이제 그 호기심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 키워드에 대해서 우리가 이 효용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좋은 내용이에요. 첫 번째, 호기심은 인간의 진화에 도움이 된다. 사실 그렇죠. 궁금하니까 모든 이제 발명과 발전, 뭐 발견, 이런 게 다 있는 거잖아요. 새롭지 않으면 우리가 지루하죠. 바로 번아웃의 예측 지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번아웃이 온다는 건 늘 재밌고 막 어떤 이제 막 궁금증을 유발하는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진다고 하면 번아웃이 오지 않을 수 있죠. 그런데 지루하니까 늘 막 일에 치이고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고 이러니까 이제 우리가 번아웃이 온단 말이에요. 자, 두 번째, 호기심은 업무 성과를 높인대요. 직장 내 학습과 직무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호기심은 공감의 범위를 넓힐 수 있다.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낯선 사람에 대해 끝없는 호기심이 있다. 여기서 이제 행복 연구자 마틴 셀리그먼이라는 분의 이제 이야기를 인용을 하는데요. 호기심을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중요한 성격적 강점으로 이제 이분은 규정하고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성격적 강점이 있으십니까? 호기심이 있어야 이제 그런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호기심은 다른 사람들을 더 건강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의사하고 이제 환자들 일이 있잖아요, 병원에. 근데 의사가 진심으로 이제 환자에 대해서 궁금해하면 그런 어떤 이제 의사와 환자 모두가 화를 내거나 좌절감을 겪는 빈도가 낮아지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리게 되어서 궁극적으로 치료 효과가 상승한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회사에 이제 고스란히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죠. 리더는 직원의 견해를 진심으로 정말 궁금해하는가? 이 문제예요. 나는 내 후배 직원들을 진심으로 궁금해하고 있는가? 너무 중요하다는 얘기죠. 호기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서로 이해하고 더 좋은 합의점을 찾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죠. 부모가 이제 아이들 생각을 진심으로 궁금해하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애들 생각은 어떤 생각인지 궁금해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애들의 모습, 내가 원하는 애들의 태도, 막 이런 거를 기대하고 이제 강요하고 뭐 공부하고 뭐 저 학교에서 어떻게 움직여야 되고 이런 거를 애들이 어떤 생각을 어떤 고민을 하느냐를 호기심을 갖고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냥 강요하는 어떤 이제 이런 부모가 되고 있죠. 대부분의 부모들이 사실 반성해 보면 궁금해하지 않는 게 문제라고 합니다. 리더십에서 이제 그 일에서 호기심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이제 호기심은 스트레스를 낮춘답니다. 호기심이 스트레스, 불안, 우울을 밀어낸대요. 정말 대단하죠. 이제 호기심을 우리가 이제 강력한 어떤 회사에서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살아가면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어떤 그런 무기로 활용해야 될 어떤 막 그런 막 의욕이 불타오르지 않으세요? 리더들을 위해서 아주 좋은 내용을 하나 더 소개할게요. 구글의 팀 빌딩 방식을 소개하는 챕터가 있어요. 이제 구글에서 여러 해에 걸쳐서 상위 100개 정도의 고성과 팀, 아주 실적을 잘 내는 그런 팀을 분석해서 그들의 문화 레시피를 찾아냈대요. 그게 바로 이제 두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고성과 팀, 실적이 좋은 팀의 구성원들은 회의 중에 고르게 발언했다고 합니다. 아이디어 해결책, 뭐 생각, 계획, 뭐 이런 거, 그런 거를 이제 공유할 시간이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대화 순서의 평등한 분배라고 얘기한다는데요. 모두가 발언 기회를 얻는 팀은 좋은 성과를 냈다. 하지만 어느 한 사람 혹은 몇몇 사람들만 계속 말을 한 팀은 집단 지성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굉장히 이제 또 우리가 이 대목에서 내가 리더라고 하면 앗뜨거라 해야 될 대목이에요. 우리는
뭐 예를 들어서 팀에서 팀장 혼자 얘기하고 있나? 아니면 그냥 그 주도하는 어떤 이제 몇몇 사원들의 이야기로 그 팀 전체가 이끌려가는 게 아닌가? 이제 우리가 이제 출근해갖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집단 지성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일방적으로 몇몇 사람들만 말을 계속하면. 둘째, 고성과 팀들은 모두 평균 사회적 감수성이 높았대요. 다른 사람의 신체 언어, 기호 체계, 어조, 표정이나 다른 비언어적 신호를 바탕으로 기분 상태를 파악하는 능력이 아주 뛰어나다는 말을 학문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감수성이 높은 직원들이 많을수록 그 팀은 이제 어떤 이제 고성과를 내는 팀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결론적으로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동료끼리 혹은 리더로부터 공감을 얻지 못할 때 번아웃이 증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연구 증거와 이제 어떤 사례 증거 모두를 통해서 확인된 사실이래요. 따라서 리더는 이 증거를 명확한 신호로 받아들여서 평균 사회적 감수성이 높은 팀을 구축하고 평등하게 생각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번아웃과 수익을 둘 다 개선하는 바람직한 방법임을 이해해야 한다. 너무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조직에서의 리더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탁 가지고 갈 수 있는 팁은 뭔가 하면 내가 직원들을 좀 행복하게 정말 그야말로 좀 직장도 나올 만하고 뭐 이 정도 일이면 할 만하다. 이래야지 번아웃이 안 오는 거잖아요. 그런 어떤 이렇게 마음을 유지하게 하고 또 그리고 이제 수익을 어떤 이제 다 개선하겠다. 이제 뭐 영업 이익이든지 뭐든지 내가 개선해 보겠다. 매출을 올리겠다.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감수성, 평균적 감수성이 높은 팀을 구축해야 된다는 거죠. 호기심을 활용하고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서 그리고 평등하게 생각을 공유할 수 있도록 모두에게 정말 이렇게 공평하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 공평하게 어떤 아이디어가 이제 이렇게 나눠질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들을 리더가 아주 적극적으로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게 바로 그 요인이라고 합니다. 오늘 굉장히 많은 팁을 얻었죠, 우리가. 그 여기서 이제 그 시간 관계상 자세히는 설명을 못 드리는데요. 호기심을 기업 문화로 만드는 방법이라는 그런 챕터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그 웰빙과 행복을 조직에 머물게 하는 요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궁금하시죠? 다 설명드리면 좋은데 그냥 이제 그 다섯 가지만 그냥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 책을 통해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알아보세요. 다섯 가지 뭔가 하면요. 긍정 정서, 몰입, 관계, 의미, 성취 이렇게 다섯 개 요소입니다. 쉽게 다시 설명하면요. 어떤 이제 사람들의 다른 사람들의 삶에 호기심을 느끼게 되고 그러면 이제 결국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제 안부를 묻게 되잖아요. 이게 바로 소속감과 연결이 된대요. 이렇게 소속감을 느끼면 생산성, 동기 수준, 열의가 높아져서 결과적으로 이제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가능성이 3.5배 이렇게 수직 상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이제 제가 이제 여기서는 아주 일부에 대해서만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렸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잘 나가는 조직은 무엇이 다를까? 이 안에는 그런 번아웃에 대한 어떤 그런 예방법이나 조직을 잘 끌어나가는 탄탄한 조직을 만드는 그런 여러 가지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린 것 같은 이런 내용들이 아주 가득 담겨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 챕터에서 좋은 건 뭔가 하면요. 리더로서 어떻게 이제 번아웃을 피해서 이제 조직의 생산성을 높일까? 이제 이 얘기 맨 마지막에 그 자신을 돌보는 방법이라는 챕터가 따로 있어요. 리더가 우리가 이제 어떤 조직을 끌고 나가기 위해서 잘해주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애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자신을 먼저 돌보는 게 더 중요하다. 이제 이런 챕터거든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여러분들 스스로를 돌보고 또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일터에서 여러분들의 이제 조직을 돌봐서 보다 좀 행복하고 살만한 그런 직장 생활이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유쌤의 북카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